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분들 중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질문이 이제 있으셔서 저랑 사실 한좀 시간이 됐죠. 한 달, 두달 정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핑퐁핑퐁을 하다가 사실 오늘도 제가 캘린더가 한 시간 뒤로 설정이 돼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어떤 질문을 또 갖고 있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나랑 비슷하다 아니면 나보다 좀더 상황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판으로 여러분들도 각각의 조금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의 미팅을 이렇게 녹화하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친구가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레벨에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교에 그 학사 과정, 건축 학사 과정 밟고 있는, 이춘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4학년이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그 재학교는 그 석사 과정은 논문 thesis를 자유롭게 하는 학교라서, 이제 그거에 거기에서 이제 뭐를 더 깊숙이 연구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뭐지? 그 아이디어를 잡아가고 이제 그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여쭤볼 때 가장 머릿속에 있었던 질문들이 뭔가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슬랙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질문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딩 쪽이랑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금 아직 학교 도중에 이제 따로 그 프로젝트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쉬운 그런 그 랭귀지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게그 Grasshopper이랑 그 뭐지? 그 Rhino Python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 저도 질문을 정리해 주면서 그 전에 이제 슬랙을 받았던 부분들을 한번 또 봤습니다. 이걸 좀 되게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저희 집 밖에 LA 다운타운이 보이는데 화재가 심하게 크게 났네요. 구름 아이고, 연기가 막 와. 구름으로 올라오는데 아이고. 헬기도 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행기 무섭네요. 시커먼 연기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치우님 같은 경우는 학부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렇죠? 아직 학부 마무리는 안 지었는데, 지금 마지막 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하크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 시스템을 이제 밟으신 거죠. 그 말인지 그쵸. 어쨌든 디자인을 하고 문제를 찾고 이거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고 때로는 광범위하게 때로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건축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도시를 그쵸. 분석을 하고 건물을 만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건축이라는 디자인 언어로 이제 풀어내는 방법들이죠. 일단은 제가 왜 이거를 리마인드를 시키냐면은 결국 뭐 AI를 적용하던 머신러닝을 적용하던 컴퓨테이션을 적용하던 어떤 기술을 적용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인식에 대한 자세거든요.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도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도구를 잡았을 때 올바로 쓸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도구를 잡지도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잡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친구 같은 경우, 질문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는 뭘 먼저 디자인, 죄송합니다.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석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 툴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물론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학사 때 궁금했던 부분들, 배첼러 클래스에서 그 레벨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좀 더 심화돼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바라보는 힘과 그 문제를 다뤄내는 전략들이 이제 좀더 고도화됐고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럴 때 이제 컴퓨터라는 툴이 들어오고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여러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큰 틀은 그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광범위하게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시고 뭐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뉴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파이썬, 라이노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건축 한 1학년 정도 하신 분들, 2학년 이상만 되신 분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막 인공지능, 무슨 그쵸 뭐 뭐 재료, 자동화, 뭐 로보틱스, 뭐 3D 프린팅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도 보면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야? 라고 하면 과학자요, 무슨 선생님이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치자고요, 의사요.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 그 수준에 대한 패션인 거고 올라갈수록 어떤 의사가 될 거고 그 중에 어떤 전문의가 될 거고 여러 전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 스스로에 맞춰가지고 그 코딩이라든지 이런 전략들 좀 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드렸던 말씀 중에서 피드백이라든지 질문들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딱히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쭉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책에서도 써놨었는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하시고 석사를 들어가고 석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논문을 쓰기 직전까지 생각이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바뀌어요. 하다 보면. 왜냐면 나도 실력이 자라고 시각도 열리고 해보니까 재미있는 거 혹은 재미없는 부분들이 갈리거든. 나한테. 지금 당장에 저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와서도 두세 번 정도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명확하게 난 이걸 할 거야. 2년 뒤에 이것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하게 리서치를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딩을 공부해야겠죠. 건축을 공부하고 디자인을 공부하려면 결국 디자인 프로세스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건 이렇게 약간 이런 언어들을 배워가잖아요. 결국 마찬가지지. 우리는 데이터를 다룰 거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도구가 코딩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코딩을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공부를 할 때는 책에서도 말씀드려놨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엔트리 포인트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좀 해봤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거나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꼭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라스호퍼를 잘했거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재밌고 예를 들면은 가장 익숙한 툴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대부분의 건축학교 학생들은 뭐 라이노, 파이썬 이런 거 많이 익숙하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프로세싱 코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은 그런 거야. 가끔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저 코딩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 동네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C랑 C++를 공부하라고 했다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고 그걸 완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어야 되고 제가 그 관련된 비디오 링크를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좋을지 내가 익숙한 부분에서부터 내가 원래 했던 기능들을 오토메이션으로 바꿔보고 거기에 논리를 집어넣으면서 알고리즘으로 좀 바꿔보고 네. 그러면서 그 논리가 자동화를 위한 논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디시전 메이킹을 필요한 논리도 한번 수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여기까지 코딩이 가능하구나, 아, 이런 거는 인간의 직관으로 하는 게 좋구나,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존의 상용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구나, 아, 이런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으로 푸는 게 좀 더 편리하구나, 아, 이런 경우들은 어떤 조금 뭐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구나, 이런 감들이 잡힌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을 그렇게 두고 코딩을 공부하되 파이썬이라든지 익숙한 도구에서 좀 시작할 수 있는 것들, C#도 좋고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뭐지, 거기서 그 요즘 최근에 좀 압박감이 들었던 게 그 건축 그 컴퓨테이션 필드에선 좀 더 그 스페셜라이제이션, 그쪽 어느 한쪽에 스페셜라이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문제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더 달라서, 그 디자인 문제마다 그 어느 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스페셜라이즈 쪽, 스페셜라이제이션 쪽을 어떻게 정할지도 조금 고민인데, 그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조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게 디자인 프로블럼과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보자고. 어떤 문제는 내가 자동차를 이쁘게 만들 거야. 이건 좀 디자인적인 문제적 접근이죠. 그렇죠. 이쁘게 네, 만들 거야. 그 이쁘다는 거에 대한 정의도 다를 것이며, 그리고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고, 어쨌든 이쁘다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 자체가 일단 디자이너들이 발휘하고 익숙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들이죠. 네, 그것들을 이쁘게 풀자. 뭐 무섭게, 뭐 멋있게,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엔지니어링적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진도 9에 견디는 빌딩을 만들 거다. 네. 진도 9라는 건 명확하죠. 이거는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도 9의 그 내진 설계가 들어가면 돼. 그렇죠? 아니면 뭐 이거는 예를 들면은 비행기 같은 걸 만든다 할 때도 몇 명을 태워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행기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그 쉐입들을 테스트하는 여러 그 크리테리아가 있겠죠. 그것들 다 패스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가장 초경량으로 이런 것들 패스하는 이제 어떤 동체를 디자인해 보자. 이것도 굉장히 엔지니어적인 관점이 되겠죠. 내가 왜 이걸 나누냐면은,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 스탠스가 달라요. 스탠스 접근 방법.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얼티메이트한 솔루션이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 그룹, 그러니까 정확도를 준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이제 으로 컨버지 시켜 나가는 이제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개념이 없죠. 이거는 그쵸, 정말 그쵸. 내가 예를 들면 작가야. 왜 속된 말로 작가가 아침에 똥을 싸도 그게 작품이 된다고. 진짜 이 정도의 어떤 모호성,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갔지만 어쨌든 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논리와 어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쭉 설명했을 때 논리의 큰 비약도 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디자이너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잘 느껴져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굳이 이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엔지니어적으로 그러니까 크리틱할 것만큼 할 수는 없겠죠. 예.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이쁘다고 하니까. 뭐 다른 부분들이 어떤 이제 크리틱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디자인적인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적인, 그러니까 되게 그 크리테리아가 명확한 접근 방법들을 나눠야 된다고 저는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던 이쪽으로 갔던 중요한 건 우리 약간 멘탈리티랑 우리가 문제들을 디자인하고 해결할 때 약간 다르게 접근할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코딩도 사람이 짜는 거고, 이 코딩이 별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프로그램을 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력 있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되려면 내가 어떤 프로블럼을 디텍트하고 이 프로블럼을 컴퓨터한테 기술하는 거야. 얘가 잘 설명해서 풀 수 있게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고 친 다음에 디자이너가 아 이건 되게 엔지니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서 그 코드를 짜게 되면 그 일을 하겠죠.
굉장히 디자인적인 방법론으로 내가 뭔가를 좀 다양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럼 나는 내가 여기서 정의하는 아름다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비교와 반복들을 통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싶어. 뭐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겠죠. 이건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디자이너의 어떤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인공지능을 써도 막 이거를 이거는 이런 네트워크든 이것들을 되게 명확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런리니어한 어떤 가짓수들을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다뤄내게끔 만든다던가 되게 엔지니어적 접근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이런 색들과 이런 그림들이야 이거를 그냥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인데 어쨌든 간 다 때려박은 다음에 막 돌려가지고 이상한 게 나왔을 때 막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이거는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뭐 디자인적 관점이니까 무슨 얘기를 못해요 뭐 자기가 그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것들은 만약에 석사에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빌딩 에너지 쪽으로 간다 치자 보면 빌딩 에너지 쪽은 되게 명확한 프로블럼이 있는 곳이죠 되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적인 어떤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만약에 뭐 다른 디자인 쪽으로 간다고 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브 프로세스라든지 사유 방식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할 때 내가 이 컴퓨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거는 어떤 그 도구를 잡고 휘둘리는 사람의 의도인 거야. 그게 좀 더 중요해진다라고 좀 하이 레벨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노트도 하면서 하는 중이라. 이거 어차피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또 돌려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도구를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도구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안 되고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 어디에 최적화가 돼 있고 예를 들면 요즘도 뭐 반도체 하면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막 이런 반도체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바이어스가 너무 심하게 갖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냥 리니어 알지브라, 매트릭스 칼큘레이션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칩들이 그냥 인공지능 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GPU도 마찬가지고. CPU는 싱귤러 프로세스가 강한 것들. 네. 패러라임보다는.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파이썬을 하든 그래스호퍼를 하든 아니면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다루든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드를 좀 공부하시고 코딩하는 방법론을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는 거지 쿡쿡 찔러보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지오메트릭 칼큘레이션은 좋구나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파이썬이라든지 여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모듈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네. 이그젠플도 한번 봐보고 이런 것들을 쭉 통하면서 석사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수업도 들으면서 대충 논문이 이런 거 쓰겠다 이런 걸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도구도 좁혀 나가고 하면서 제가 이거 논문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한번 그 유럽에 있는 친구랑 했던 비디오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찾아서 한번 제가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뭐 딱딱 정의 내리고 가리지 말고 쫙 펼쳐놓고 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조금 조금 이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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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딩은 공부해야 된다. 코딩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인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언어에 대한 활용이니까 추가로 뭐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코딩 말고도 그 제가 전에 들은 얘긴데 그 코딩 말고도 그 수학 그 applied math 그걸 배우면 그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알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해도 되고 저는 그러니까 결국 수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글 쓰는 거야 내가 그렇죠. 내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쓴다고 했을 경우 우리는 영어나 국어나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대에서 혹은 회사에서 내가 뭔가를 물건을 사고 업무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서에 맞는 폼이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뭐 몇 명이 필요하다 얼마가 돈이 들어갈 거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회사에 올려서 회사에 있는 자원들 쓰죠 컴퓨터한테 저는 약간 그런 코딩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한테 보내는 업무 지시서 혹은 컴퓨터한테 쓰는 나의 러브레터 혹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문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쓰든 저거를 쓰든 간에 내 자유인 거야. 진짜 엄청나게 많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그럼 내가 쓰기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디자인을 하잖아.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즘은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은 워낙 직관적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오메트리를 알아야만 돼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책을 열어서 뭐 기하학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다 하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차피 거기서 이렇게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해한 기하학들이 결국에는 정말 어떤 그 그래픽스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 데카르트 좌표계 안에서 카타시안 코디션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코드를 짜면서 자동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게 문제풀이의 어떤 코드가 아니라 어떤 상상의 영역에서의 지오메트리가 활용이 돼요. 이 벡터를 여기서 이게 곱해서 올린 다음에 뭐 다 프로덕을 잡아서 거기에 뭐 10분의 1만큼의 이걸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멋있어요. 그려져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쵸. 너무나 뻔하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상이 전환되는 상상의 디자인을 상상을 잘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과거에 어떤 상상을 갖고 하듯이 코딩도 상상의 영역이고 그때 이제 지오메트리를 쓰게 되죠. 그 위보다도 더 복잡한 것들을 쓸 수가 있어. 내가 관심사에 어디가 나와 있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코딩을 공부하자 그 전에. 근데 하다 보면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쭉 해보시고 그 코딩 네. 공부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사가 없어요. 그냥 정도야. 그냥 남들보다 한 줄 더 치면 되고 하나 더 알고리즘 짜보고 하는 방식이 사실 다예요. 네. 좋은 교재, 뭐 좋은 강의, 뭐 좋은 선생 이런 부분들보다도 내가 한 시간 더 투자하면 실력이 느는 게 코딩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좋은 학교에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수 밑에 배웠다 해도 그 수업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고 내가 그런 거 없이 뭐 부트캠프를 하던 집에서 유튜브만 보던 진짜 내가 너무 이거 하고 싶어서 코딩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계속 치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한 사람이 못 따라가요. 실력 차이가. 네. 그래서 디자인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많이 해본 사람 못 따라가는 거지. 더 그만큼 마음에 패션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해본 사람 그거를 더 계속 머릿속에 바글바글하게 유지시킨 사람이 좀 더 실력이 이제 반영이 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감투 혹은 자기 자리 뭐 학벌 아니면 뭐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내리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비디오 워낙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는 새로운 재료인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냐 이 디자이너 앞에 새로 나온 이 데이터라는 재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지금 21세기의 디자이너와 20세기의 디자이너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가 왔다고 보진 않아요, 좀 개인적으로. 오.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우리 또 보면은 19세기가 1899년에서 1900년으로 딱 넘어간다 해서 20세기가 딱 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쵸. 이게 기술이 발달되고, 그 시대가 편만하게 펼쳐지고,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것들, 사건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정말 21세기에 피지컬리 태어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핸드폰, 인터넷이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들은 신기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 너무나 당연하게 핸드폰을 입에 물고 네? 터치스크린을 항상 손에 두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어난 사람들이고 저 때만 하더라도 예, 네, 뭐,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으니까, 전화번호 다 외우고, 이런 시대들인데, 이게 한 세대가 바뀔수록 10년 단위로 잘라만 봐도 생각,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진정한 21세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20세기 사람들 다 무덤에 들어가고, 이제 21세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어쨌든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라는 엄청난 이 재료, 이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그렇지 못한 디자이너는 나뉠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것만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학교 강의를, 특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서울여대랑 서울시립대에서 제가 강의했던 그 강연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과연 데이터라는 재료가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쓰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심장이 뛰고, 그 부분에서 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아직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난좀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하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좀더 좋은 경쟁력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의 고인물들이 했던 부분들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냥 그 고인물들을 더 높여주는 것밖에 낫대. 차라리 새로운 물을 만들라는 거지. 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게임을 했어. 게임을 했는데 이미 고인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지네들끼리 아이템 다 갖고 있고, 우리 이제 가 시작하는데 해봤자 아이템 1, 2,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근데 차라리 새로운 어떤 그 게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인물들이 없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이걸 오래 했다 하더라, 오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기득권을 갖기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들, 더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는 그런 건강한 시스템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바탕으로, 디지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고인물들은 어차피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내가 또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평생에 수능 몇 문제 가지고 대학교가 갈리고, 그거 가지고서 직업이 갈리고, 그냥 그 뒤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 쉽게, 왜, 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보면은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SD를 나왔다고 하고 뭘 했다고, 그 감투들이 주는 것과, 실제 이 사람들이나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력이 드러나는데, 그런 사연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그걸 발휘해서 다른 어떤 디자이너들에게, 다른 혹은 그 종사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단순하게 과거에 몇번 이렇게 아주 단순한 테스트로, 예, 기억력 암기력 테스트로 줄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야, 이건 이제 20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보겠지. 하지만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세기 때안 좋았던 그런 산업들, 뭐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들, 전통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적용에서는 코딩이, 지금 디자이너들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건 제 책으로는 못 담아서 그냥 지금 구두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책을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혹시 혹시 만약에 목소리가 안안 된다. 들리는데요? 아, 잠시만요. 네, 연결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은, 21세기를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의 고인물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코딩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책에는 제가 코딩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나열해 드렸는데, 약간 책엔 적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들,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장단을 만들고 전혀 다른 클래스로, 밑에서 칼 들고 싸울 때 여러분들이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좀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인컬리지를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도구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커리어 팟을 쌓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원자로의 에너지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돕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군대에 대한 생각들,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지금은 군대 가셨는데 한 두세 달 전쯤에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고 군대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시고 가서도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지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할 수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딩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잠시만 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NJ의 서바이벌 키트 보게 되면, 여기 비디오 35번, 36, 37번 있을 거예요. 세 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멘탈리티로 우리가 군대를 있으면 좋을지,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요. 이 친구도 지금 군대를 갈 거고, 물론 제가 갔을 때랑 이 친구랑 갈 때랑, 환경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그 2년이라는, 요즘 2년 안 될 것 같은데, 1년 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링크도 제가 그 밑에다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일단 제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훈련 받고, 그러니까 남는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돼요. 네. 좋네요. 코딩 공부하시고,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좀 이른 얘기인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제가 플랜을 짜놓은 게, 제가 그 사실 미국 그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일단 군대의 문제 때문에 일단 여기 캐나다에 있는 대학원을 남게 됐거든요. 근데 플랜이 지금 이제 그 8개월 일단 그 대학원 과정 시작하고 그 기초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가 그 다음에 논문 쓸 예정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방향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 지금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패브리케이션 쪽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일하던가 아니면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 준비하려면 준비 과정 그런 거에 대한 조언? 좀 광범위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들. 네, 맞죠. 좀 더 하자면, 그 아무래도 미국 쪽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렇죠. 대학원. 일단 지금 석사는 건축 석사니까 그거 마치고 조금 더, 일단 아직은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이르지만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네. 지금 학사를 졸업하시면서, 그쵸. 학사를 모교로 갈 거고, 거기서, 네. 이제 하시면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더 스페셜라이즈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당장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좀 먼 얘기지만, 네. 그거를 한국에서 할 것인가 미국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맞나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하길 권합니다. 미국이라기보다도 해외에서 하길 권합니다. 한국의 석사 시스템은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 건축 이거 관련돼서는 시스템이 좀 달라요. 네. 달라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수님을 정하고 거기 들어가서 정해진 수업들 듣고 이 교수님이랑 핑퐁핑퐁 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나를 리드를 하는 거잖아요. 특정 교수님이 나를 리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권력관계에서 좀 더 자유롭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조금만 더 큰 데 가면은 약간 학부생이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이제 유학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케이스잖아.
교수님을 보고 석박사 연계 과정으로 들어가서 2분만 놓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는 배우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휘둘리고 다니는 것도 되게 많고 그쵸. 그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교수진의 문제도 좀 크죠. 왜냐하면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되게 운이 없는 거야. 예. 앞으로 향후 한 10년 뒤면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농업에서 공업으로 사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농업이 기득권이니까, 자기네 아는 사람에서 공업을 좀 아는 사람을 가져다가 쓰는데, 제대로 이해할 리가 있나? 농업과 공업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들의 이제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융합해서 뭔가를 하는 분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축사라든지 건축가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왜냐면 그쪽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쪽을 갖고, 한 번도 코딩을 안 해봤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학생들은 그걸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되게 불쌍한 있죠, 그런 것들이. 그쵸, 그쵸. 학생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케이스인 거지. 그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트랜지션 기간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 될 때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디자인 이슈에 맞춰서 그 이슈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냐, 단한 번이라도.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이걸 가지고 뭐, 티칭을 하던, 뭐 논문을 쓰던, 뭘 하던, 뭐다 오케이. 왜냐면 일단은 속된 말로 뭐가 뭔지는 아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내가 타이틀이 그러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왜냐면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게 있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미국 해외 쪽은 그나마 좀덜 하죠. 왜냐면 좀더 자유롭죠. 좀더 그쵸. 자유롭다기보다도 더, 이피션하게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돌아가게 하니까. 해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제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일찍부터 준비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내러티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준비 과정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 제 친구 입장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거를 지금부터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된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가장 친구 다 내가 그 비디오 두 번째 비디오가 그럴 거예요. 아이덴티티 만들라고. 그러니까 가장 나답게 커리어 파스를 밟아갔을 때 그게 그 뽑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준비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저렇게 했대, 갔대. B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갔대. 그러면 이제 이것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거나 한 달, 두달 건너면 A, B가 이 학교, 이 집단, 이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한 티피컬한 파스가 돼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주객이 정도된 거지. 이거는 그쵸, 그쵸.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뭐랄까요? 나의 컬러가 없어지는 거야. 궁극적으로 저가 항상 그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거에 대한 대답을 최소한 한 24시간 동안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할수 없으면 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전 지금도 가능하거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3끼 밥 먹고 1시간 톡하고 1시간 10분 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는 진짜 앞으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남들 따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남들 따라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지. 나를 더 그쵸.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친구는 지금 명확하잖아. 아, 나는 학사도 이렇게 했고 거기 안에서 이런 니즈들이 생겨서 이런 공부들을 했고 거기서 또 군대라는 어떤 독특한 캐릭터에서 또 뭔가 배울 거고 또 나와서 어떤 계속 나라는 것들이 자라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더 나다울 때
그게 발휘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렇죠. 나다울 때 오히려 그 준비가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학사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어떻게 내 컬러를 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할 정도면은 패션이 있는 건데, 그 패션, 심장이 뛰는 곳에 따라가세요, 계속. 그러면서, 있습니다. 예,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를 보세요. 스몰 윈드를 찾고, 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 거기 안에서 계속 뭔가 연결고리를 찾고 그런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 컨설팅 해준대,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이게 결국 이거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친구는 이미 갖고 있는 거야.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나다울수록 그게 먹힌다 하는 거를 그쵸. 보고, 패브리케이션 하고 싶다, 뭐 컴퓨테이션 하고 싶다, 네, 지금 그 정도의 생각도 못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것들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보다가 어떤 깨달음이 나한테 왔다, 어떤 식이 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쭉 해놓고 시간이 돌이켜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런 전략으로 가라. 특별히 지금 내가 아까 비디오 3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어떤 멘탈리티로 접근해야 될지. 꼭 봐보세요. 예. 네. 꼭 봐보시는데, 잠깐만 내가 그 저것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비디오를 만든 타임라인을 제가 다 따놨거든요.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Miracle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 비디오가 연결이 다 보여요. 잠시만요. He's my miracle child. 저 플레이리스트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군대를 가시면서 군대를 가기 전부터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저도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고, 그래서 스터디를 잘 마쳤고, 군대 가기 진짜 하루 전날인가 저랑 이제 미팅 이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팅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그런 비디오예요. 자, 화면을 쉐어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바이벌 키트에 보면 군대 준비 요거 있죠? 35, 36, 37 보이시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제 네. 스타일로 가라 하니까. 35, 36, 37번 있는데 각각 그냥 플레이리스트 잠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거 꼭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저한테 조금, 그러니까 군대를 저도 다녀온 입장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일단은 동기를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동기를 가지려면 질문을 해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이 좀더 군대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도 좀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자세히 그렇죠. 설명해 놨으니까 쭉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디오는 그러하고, 두 번째 것들은 결국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쭉 이제 말씀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지금이랑 시기가 지나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디오를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질문에서 주셨던 것처럼 멘탈리티, 어떤 멘탈리티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미역처럼 파도가 일 치면 일로 가고 절로 치면 절로 오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각성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환경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캐스터 많이 갔거든요. 나라는 캐릭터가 특정 환경에 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물론 나라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방법론들의 컨시스턴스하게 어떤 결과들을 낸다고 친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NJ의 서바이벌 키트 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하고 마무리 줘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도 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으로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 우리 90, 00년생 분들 많이 만났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대부분 이 NJ 채널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회 탓하고 뭐 그냥 못 탓하고 막 대부분 이런 게 일단 대부분인 거고 그냥 그중에 뭐 하나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으시는 분들이 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배우는 게더 많아.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게더 많고 그리고 톡톡 쳐도 쭉쭉쭉 나가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거 군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미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셔갖고 거의 그 특전사급의 어떤 전투력을 갖고 오시는 분들, 특수 전투를 위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 이름은 제가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 친구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또 후배들이 또그 사례들을 보고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꼭 누구를 따라가기보다도 나만의 인생을 그쵸. 좀 개척하는 그런 이그잼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2학년 때부터 그 유튜브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나 그런 거에 접하기 쉽게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별로 없어서 너무 그 한국분이 그 한국어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또 업데이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